알군. 투싼.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그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현대의 투싼 JAB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큰형인 산타페와 동생인, 투싼입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다니는 신형 산타페와 신형 투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하죠. 같이 이렇게 신호대기 중에 서 있으면은,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만 약간 차이가 날 뿐, 실제로 산타페와 투싼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언 20년 전, 제가 제1회 때 리뷰했던 산타페의 탄생 이후, 그 후, 4년 후에, 바로 2004년 3월 23일, 현대에서 투싼 1세대인 투싼 JR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세대는 2009년도에 탄생하여 2015년도까지 생산이 되었고, 3세대 TL은 지금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최신형 투싼이 바로 TL입니다. TL은 지금 현재까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공공연한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현대의 제 4세대 투싼이 지금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초 정도에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4세대는 투싼 NX4입니다. NX4. 투싼 NX4가 내년 한 초반 정도에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이렇게 총 4세대로 투싼은 구분이 되겠습니다. 투싼이란 이름의 어원은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투손이라는 그 휴양 도시가 있는데, 굉장히 환상적인 곳입니다. 그곳의 지명에서 투싼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현대의 그 생산 라인에 있는 차들은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의 이름을 땄다는 것들, 아니면 어떤 오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곳에 있는 지명을 땄어요.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한 예로 기아의 모하비 같은 경우는 모하비 사막에서 그 이름을 땄죠. 그 외에도 현대 차들을 보면은 의외로 세계 각지의 휴양지의 이름을 딴 차들이 많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의 주제인 투싼 JM의 이야기로 넘어온다면요. 투싼 JM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반떼 XD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외형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린 형인 산타페의 피를 그대로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투싼 JM 같은 경우는 머슬적인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고요. 얼핏 보면은 정말 저 차는 산타페의 동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산타페의 동생으로도 그렇게 유명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도로에 다니는 차들을 보면은 참 서로 형제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투싼에 얽힌 뭐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고 비화들을 나누자면, 여러분들 혹시 투싼, 아까 제가 2004년 2월 23일 날 제1호차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 투싼 제1호차의 그 차주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같았으면 제가 곧바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히신 분한테 소정의 선물을 드렸을 텐데, 일단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서진 배우님입니다. 이서진 배우님이요. 네. 우리가 흔히 뭐, 미대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서진 배우님이 우리나라 투싼 1호차의 주인이었고요. 특히 당시 특이한 번호판의 소유자로서 많이 그 화제가 됐었고요.
그 시대까지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녹색 번호판에 거기에다가 번호판에 전국 번호판이 아니라 앞에 보면 지명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 번호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지도 알수 있었고요. 투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호불호라든가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시대 때 나왔던 차들은 대부분이 좀 그렇다고 할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트라즈 XG인데, 트라즈 XG도 그렇고, 투싼도 그렇고, 특히 트라즈 XG 같은 경우는, 앞 펜더 부분과 뒷 펜더 부분에 보면은 고질적인 부식 문제들이 있죠. 투싼은 하체 부식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애프터마켓이라든가, 지금 차후에 나와 있는, 휀다 몰딩이라든가, 휀다 카마 같은 걸 사가지고, 일반인들도 그냥 쉽게, 수리를 할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양면 테이프식이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에 겉카바를 벗기고, 그대로 붙이면은, 웬만하면, 가려지고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문점에 가서 말 그대로 거기에 이제 버티라든가 그런 걸 칠해가지고 복원을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내가 이 차에 큰 돈을 쓰고 있지 않다 한 경우에는 아까 같은 그런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일단 주행을 하면서 투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해 나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차량을 협찬해 주신 부분께서 지금 저에게 이렇게 허락을 맡고 차키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투싼의 차키로 물론 이렇게 뒤에 리모컨 기능도 있고요. 자, 그럼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이 켜졌고요. 자, 역시 디젤 차라서 그런지 소음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만 그 시대 때 나왔던 차들이 지금의 어떤 SUV나 그런 차량과 비교를 한다는 자체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차들은 그냥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차들로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 투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시대 때 자영업자 분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저 뒷좌석에 있는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뒤에 2열에 있는 시트를 완전히 폴딩하게 되면 뒤에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트렁크의 적재 용량도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그런데 2열까지 폴딩을 해서 앞으로 접게 되면은 굉장히 1열 바로 앞에까지 짐을 실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납품이라든가 그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용이한 차량이고요. 지금 오늘 시승을 하는 차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산타페 JM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변화가 있기 바로 전인 2009년 마지막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도 거의가 아니라 진짜죠. 제가 아까 여기 차주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풀 옵션으로 들어 있고. 그래서 지금 센터페시아라든가 그런 곳에 있는 각종 우드그레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촌스럽거나 그런 우드그레인도 아니고요. 굉장히
그 시대 때처럼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르막길을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경사각도는 약한 25도 정도 되는 경사각인데, 등판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PM은 2000 정도 되는데, 시속은 40km고 올라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네, 지금 크게 올라가는데 지장은 없고요. 등판 능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등판 능력은 굉장히 스무스하면서도 부드럽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언덕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는 내리막길. 자, 내려가고 있고요. 참고로 오늘 주행은 대전광역시의 가장 외곽 쪽에 있는 신탄진동에서 대청댐 가는 그 코스에서 가장 외곽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거의 차량의 어떤 출입이 없이 굉장히 좀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아, 역시 여러분도 방금 들으셨을지 몰라도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과속방지턱. 역시 서스펜션도 좀 하드하고요. 자, 그러면 좀 풀악셀 구간인 직성 코스에서 한번 풀악셀을 밟아보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급정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풀악셀. 자, 속도는 말씀 못 드려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잘 들은데요? 네, 방금 전에 브레이크 밟았는데 그렇게 밀리지 않고 잘 했고요. 방금 전에 풀악셀 했을 때그 유튜브 규정이라든가 경찰청에서 보이지 않게 실사 들어오는 것 때문에 키로수는 말씀 못 드리는데, 방금 풀악셀 했을 때 3000rpm 이상 이제 올라가면서 굉장히 높은 속도로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멈출 때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멈췄습니다. 브레이크는,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는 그 차주님께서 관리를 그만큼 잘 하시고,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오일이라든가 각종 소모성 부품을 잘 갈아주셨을 경우 그 성능이 좋은 거지.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나이가 10살이 넘어가고, 특히 이 차는 딱 10살이네요. 이 차가 2009년식이니까 지금 1919년도니까 딱 10살이네요. 뭐 10살 된 아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차주의 어떤 차를 아끼는 마음이나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차의 어떤 성능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비는 발끝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비는 발끝에서 나오는 거지. 자, 다시 오르막길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SUV 리뷰할 때 오르막길 많이 이렇게 올라가냐면요. 사실 이 SUV의 어떤 진정한 능력을 보려면 굉장히 오르막길이라든가 비포장 도로라든가 그런 데를 달려봐야지만 이 전체적인 리뷰의 진짜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릴 수가 있지. 타 유튜버분들을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타 유튜버분들 대부분 똑같잖아요. 자, 영상 시작되면 일단 자동차의 외관에 있어가지고 앞과 옆과 뒤를 싹 360도 회전하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대시보드 설명해주고, 자동차의 스펙, 전장, 전고, 폭 설명해주고, 줄줄 외우는 거죠. 참고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 영상은 거의 원테이크로 가요. 말 그대로 대본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주행하면서 자동차의 역사와 또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와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대본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머릿속으로 줄줄줄 외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리뷰는 아니에요. 이를테면 다른 분들 다 그렇잖아요. 뭐 배기량 얘기하고 토크 얘기하고 그다음에 옵션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어? 그 자동차 말 그대로 자동차 사면은 주는 그 재원표에 있는 그 내용만 줄줄줄 줄줄줄줄 그냥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리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자동차 외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차명 치면은 어차피 다 뜨고 재원도 다 뜨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직접 운전을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생생하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제가 거의 제 영상은 원테이크로 간다고 하잖아요. 중간에 끊고 막 편집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날것 그대로의 영상. 우리가 또 그런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감성이. 아, 참고로 오늘은 제 45번째,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10일인데 오늘은 45번째 제 생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생일 리뷰네요. 생일 리뷰. 다시 한번 주행 느낌에서 어차피 아반떼 XD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어떤 튼튼함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아반떼 XD에다가 그냥 차체만 더 크게 해가지고 그냥 뻥튀기해서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성 면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 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납품하거나 물건 싣고 뭐 그러는 것도 괜찮고, 이차 같은 경우는 뭐차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으니까 사회 초년생들 분들이라든가 저렴하니까 뭐 출퇴근 용도라든가 아니면 뭐 주말에 캠핑 갈때 세컨카로 탈 수도 있고요. 캠핑 갈때 뒤에 굉장히 적재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짐 같은 거 실어가지고 캠핑도 갈수 있고, 뭐 물론 캠핑의 종류야 뭐 오토 캠핑이라든가 백팩 캠핑도 있고 뭐 카라반이라든가 캠핑카 캠핑도 있지만 어쨌거나 적재 공간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캠핑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소음이 많다고 제가 느꼈던 이유가 제 차가 이제 벤츠 600L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과 비교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한 18분 내지 20분 정도 주행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네요. 인간은 항상 어떤 적응하는 그런 동물이라서 그런지 타다 보니까 뭐 그다지 경운기 소리 나는 탈탈탈 거리는 그런 경운기 소리 나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과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쌍용 무쏘도 탔었지만은 무쏘에서 느껴지는 불안자, 즉 커먼레일 방식의 뭔가 좀 탈탈탈탈탈탈 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렴하게 그냥 세컨카로 뭐 주말에 캠핑 같은 거갈때 그럴 때 필요한 SUV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면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상에 그리고 유튜버상에 수많은 자동차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새 차만 리뷰하시죠. 새 차만. 아니면 클래식카라든가 올드카, 뭐 영타임 이렇게 서로 양분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예 새 차, 최신차이거나 아니면 올드카, 클래식 영타임 카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양쪽으로 양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끼어있는 차들, 애매한 차들에 대한 리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그 중고차 업자들이 이렇게 올리는 그런 영상은 자기네들이 차 팔아먹기 위해서 상술로서 그냥 말 그대로 좋지도 않은 차들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냥 립서비스로 그냥 하는 말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전국에 중고차를 사시려는 분들 중에서 저는 참고로 중고차 업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천이나 주안 가서 절대 차 사지 마세요. 물론 100%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대다수 허위 매물이 많습니다. 우리 TV나 뉴스에 허위 매물에 대한 그런 피해라든가 그리고 가서 어떤 폭행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협박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인천과 주안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수원이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크게 뭐 저기 마음에 두시진 마시고 자 지금 현재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요. 지금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품절음은 어쩔 수 없어요. SUV 타면서 품절음이 어떻고 저렇고 그렇게 얘기할 그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엔진룸부터 해가지고 다 방음 시공 받아가지고 특히 천정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도 100% 잡으려면 아예 이쪽에 엠보싱 시공까지 다 하고 그럴 것이지. 아니면 유리 다 떼어내가지고 유리도 다 이중 접합 유리로 다 바꿔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차의 나이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의 나이가 1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의 나이가 그래도 썬루프도 있고 있을 건다 있어요. 이 차의 나이가 10살이기 때문에 이 차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만서는 요구할랍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총평을 하자면, 자, 10살 된 투싼 JM, 사회 초년생들이라든가, 면허 따고서, 새차 사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운전 스킬이라든가 운전 실력을 키우고 싶은 그런 초보 운전자분들한테 괜찮은 것 같고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 사회에 처음 진출하여 아직은 새 차를 사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 잠깐 새차 가기 전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차로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투싼, 산타페의 동생. 오늘은 산타페 동생인 투싼에 대해서 역사와 그리고 같이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실시간적인 주행 생날것의 모습 그대로의 리뷰를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0월 10일 제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참고로 제가 저 해병대 제744기인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서부전선 백령도 그러니까 이제 해병 제6여단에서 이제 군 생활했는데 아까 동기들한테도 축하 카톡이나 축하 전화도 많이 왔었고요. 자, 이제 저는 생일 파티가 있는 관계로 생일 파티가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저는 불목을 지내도록 하겠고요. 물론 차는 절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제 전용 주차장에다가 차는 잘 모셔놓을 거고요. 물론 제 퍼스트 카든 세컨 카든 아니면 서드 카든 자동차는 잘 집에 놓을 거고, 그리고 저는 오늘 저녁 제 45번째, 45번째 생일을 즐기기 위하여 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사오TV 황장훈의 카 스토리텔링 제 6번째 시간 투싼 JM을 이야기했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고 즐거움을 드렸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또 다른 어떤 차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에서 아놀드 슈вар츠네거의 명대사죠. I will be back. 자,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남은
목요일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